한 폭의 그림인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곳.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으며 누이는 이곳은 경상북도 칠곡에 위치한 산지생태축산농장입니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펼쳐진 드넓은 초원과 그 속에 자리한 흙길, 그리고 나무 한 그루까지 깔끔히 정돈된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동물과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는 목장주의 바람이 묻어나는 풍경이죠. 예, 저희 목장은 대구 경북에서 유일한 양떼 목장입니다. 부지는 10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면양이 약 80마리, 유산양이 한 70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는 5마리 정도 있고요. 주로 여기는 좋은 그런 초지 배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축산 체험을 위주로 하는 그런 목장이 되겠습니다. 목장의 하루는 양을 초지로 방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문이 열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축사를 빠져나오는 양떼. 양들이 향하는 곳은 원하는 풀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초지인데요. 이곳에선 초지를 17개의 구역으로 나눠 날마다 다른 구역에 양들을 방목하고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 또 성별에 따라 무리지어 양을 방목시키면 양의 번식 관리에 도움이 되고 초지 관리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예, 고정 방목은 한 초지에 계속해서 같은 양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지가 빨리 망가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유난 방목은 여러 초지 구역을 정해 가지고 하루나 이틀씩 방목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우리 목장은 17개 정도의 방목 구역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방목을 하면은 대략 10일에서 15일에 한 바퀴씩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신선한 풀을 먹을 수 있고 초지의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산지생태 축산의 기본, 초지 관리를 위해선 보통 상번초와 하번초 씨앗을 혼합해 사용하는데요. 상번초는 키가 크고 무성한 잎을 가진 풀로 동물의 주식이 되어줍니다. 특히 상번초 중에서도 오차드 그라스는 생산성이 우수해 목초로 많이 활용되고 있죠. 하번초는 초지에 빈 공간을 메워줘 비가 와도 흙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토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풀의 특성을 활용한 초지 관리는 곧 사료비 절감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초지에 조성하는 풀은 목초라고 이름이 따로 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 종류는 이제 오차드 그라스, 그 다음에 톨페스큐, 그 다음에 알팔파, 네드클로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목초 종류들은 배어나 옥수수보다는 자주 예치를 해야 이것들이 재생도 빠르면서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자주 베야 또 사료 가치도 좋고 가축의 기호성도 좋기 때문에 구역을 정해서 이렇게 유난 방목을 함으로써 초지를 골고루 1년에 한 6번 내지 한 10번 정도 수확을 하기 때문에 잘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모습에서 여유가 묻어나는 양떼. 동물의 특성에 알맞은 초지 환경을 조성해 방목한다는 건 그만큼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물들이 자연 속을 마음껏 거닐며 신선한 풀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1차 산업의 기반이 갖춰졌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자연 환경을 유지하며 동물의 스트레스를 저감하는 축산. 이는 6차 산업의 시작을 알리는 핵심 단계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죠. 야외에서 초지에 방목하는 것은 동물이 좀 자유스러운 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야외에서 위험한 요소들도 좀 있죠. 통제되지 않은 환경이죠. 더위가 너무 심하다든가 또 비가 온다든지
또 되게 춥다든지 이런 부분은 실내에서 사육하는 것보다는 조금 못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악조건 기후일 때는 실내나 축사에서 사육을 하고 나머지 그래도 1년 중에 우리가 한 8, 9개월은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초지에 나가서 동물이 좀 편하게 뛰어놀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또 그렇게 커야 좋은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과 자연이 함께하는 축산은 2차 산업에서 그 결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선 매일 약 30리터의 산양유를 착유하고 이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로 만드는데요. 자연의 품에서 자란 유산양을 통해 얻은 양질의 산양유. 이것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선 먼저 살균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목장 내 마련된 살균 시설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작이 시작됩니다. 네, 산양유는 일단은 생산된 중에서 간혹 가다가 미생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열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살균이라고 그러는데 저온 살균이라고 해서 62도에서 65도씨 이 상태로 30분간을 가열하면은 대부분의 미생물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온 살균이라고 해서 85도씨 이상에서 약 15분 정도 살균하는 방식도 있는데 그것도 뭐 대부분의 미생물이 죽습니다. 보통 이제 저온 살균의 장점이라 하면은 이제 산양유 속에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C가 많이 파괴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 성분 변화가 적죠.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는 지금 현재 저온 살균하고 또 야구르트나 치즈를 만들 때는 고온 살균해서 쓰고 있습니다. 목장에서 생산한 산양유는 보다 신선하고 맛 좋은 유제품으로 재탄생합니다. 음용 가능한 산양유, 요구르트, 치즈 등 다양한 유제품을 가공하는 설비와 제조 기술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수익 모델은 안정적인 목장 운영의 기틀을 마련해 주는데요. 소비자에겐 건강한 먹거리를, 농가에는 수익을 가져다주는 상품을 통해 산지생태 축산 농장에서 2차 산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죠. 15년 우리 9월 19일 날 양떼 목장을 개장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6차 산업 중에서 관광 체험 위주로 했었습니다. 근데 관광 체험은 그 방문객이 상당히 많아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방문객 숫자가 그렇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1차 산업하고 즉 우유를 생산하든지 털을 생산하든지 해서 그걸 가지고 2차 가공을 해서 그 생산물을 파는 쪽으로 가야 이 목장이 안정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작년부터 우리가 산양유 생산과 가공해서 파는 그런 기술들을 습득하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지생태 축산농장의 가장 큰 매력은 도시에서 볼 수 없는 풍경을 선물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빼어난 풍경을 둘러볼 수 있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보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는 듯한 풍경. 이곳에선 관광객의 원활한 트랙터 체험을 위해 이동 통로에 자갈을 깔고 초지의 동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코스를 관리하는 등 3차 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농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며 산지생태 축산의 매력을 높여주고 있죠. 이 산지 초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정말로 힘듭니다. 이 보통 이제 산지 3,000평 정도, 만 제곱 정도를 관리하는 것보다가 평지에서 논이나 밭을 이용해서 생산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생산성에서는 쉽고 보통 이제 산지 만 평 정도를 한다면은 평지 5만 평 관리하는 거하고 그만큼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애로사항이 많은데 오시는 분들한테 아름다운 환경과 그 예쁜 동물을 갖다가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주셨으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대자연 속에 자리하는 산지 생태 축산 농장. 축산과 가공업, 그리고 관광 서비스가 한데 이어지며 새로운 축산업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동물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람과 환경을 이롭게 하는 산지 생태 축산. 6차 산업으로서의 그 가치를 증명하며 축산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산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산지 생태 축산. 산지 생태 축산은 초지 조성 시 높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다는 문제점이 존재하는데요. 산림 보존, 동물 복지 실현, 농가의 부가가치 향상 등 산지 생태 축산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가 더욱 멀리 퍼져나가기 위해선 그에 따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선 2014년부터 산지생태 축산목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초지조성, 초지조성 부담금, 컨설팅 등 축산농가의 소요 경비를 지원하며 산지생태 축산농장의 시작을 돕고 있습니다. 산지생태 축산 농장을 시작하시려면 우선 시군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시도에서 취업해서 농식품부로 가고 그러면 농식품부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이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를 병행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서면 심사를 거친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현장 심사를 실시하고 사업주의 의지, 사업 계획 등을 판단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지정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산지 생태 축산의 활성화에는 소비자의 관심도 필요합니다. 소비자가 동물 복지, 환경 보호 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건강한 먹거리 혹은 관광, 체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면 농가는 더욱 활성화될 텐데요. 이로 인해 한국형 축산 모델이 자리를 넓혀가겠죠. 농장은 지역사회에 건강한 축산물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은 건강한 축산물을 소비하는 형태로 상생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산지생태 축산 농장 중심으로 지역사회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과 동물 복지를 고려한 관광과 체험이 접목된 6차 산업형 미래 성장 산업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지 생태 축산물에 대한 브랜드화로 차별화해서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맞춤형 유통 판매 체계를 구축해서 마케팅을 강화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